지난 2008년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이 시작됐지만 노약자의 보행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. 대구 동구시장, 한 7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양 옆으로 오는 차를 살피지만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심히 지나갑니다. 차량에 손을 들어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내자 그제서야 차가 멈춰섭니다. 차가 지나간 틈을 타 아슬아슬하게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합니다. 차량이 멈춰서면 움직이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한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. 저 신호등까지 갈락하면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이게 있으니까 여기로 당기는데 위험합니다.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대구 지역 보행자 사망자 중 63%는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통시장 앞 보행로는 고령층 왕래가 잦음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법규 때문입니다.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시속 30km 제한 및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관련 시설 인근 도로에 한정돼 있습니다.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 10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교통약자 통행량이 많은 곳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대구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올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